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던 바로 그날, 전남도청 앞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김소영 씨는 5.18 기념주기와 같습니다. 그래서 5.18 40주년이 되면 그녀의 나이도 40살이 되고, 50주년이 되면 50살이 됩니다. 소영 씨에게 생일은 결코 즐거워할 수 없는 슬픈 날입니다. 자신의 생일이면서 아버지를 잃은 날이기 때문입니다. 아빠, 벌써 내 생일이 37번째 생일이야. 아빠 내 생일 축하해주고 있는 거지? 나 이제 맨날 축하받을게, 매번. 아버지 김재평 씨는 전남 완도 수협에서 일하고 있던 당시 29살이었습니다. 5월 18일 저녁 11시 11분. 기다리던 딸이 태어났다는 전화를 받고 기쁨에 들떠 광주로 달려갔습니다. 소중한 딸아이의 얼굴을 보는 것은 그 어떤 위험한 상황에도 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. 29 아버지는 그렇게 불꽃처럼 사라져갔습니다. 그런 아버지보다 더 나이를 먹은 지금에 와서야 작은 희망을 이야기합니다. 철 없었을 때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. 때로는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아빠와 엄마는 지금도 참 행복하게 살아계셨을 텐데. 하지만 한 번도 당신을 보지 못한 소녀가 이제 당신보다 더 커버린 나이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당신을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아버지, 당신이 제게 사랑이었음을, 당신을 비롯한 37년 전에 모든 아버지들이 우리가 행복하게 걸어갈 내일의 밝은 길을 열어주셨음을 사랑합니다, 아버지.